프리랜서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건 법적으로 규정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 공정거래법이나 예술인 복지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장받기 힘듭니다.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시안을 넘겼는데 그 중에 좋은 것만 쓰거나 넘긴 원본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자유롭게 다시 쓰는 거예요. 돈 주고 맡기기 아까우니까 최대한 쓰려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많아도 당장은 프리랜서 스스로 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으로 조건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엔 작업 내용과 급여, 급여 지불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커뮤니티를 결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일하다 보면 업계 정보에 어두워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공유하거나 해산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 구조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예술이나 문화사업 관련 프리랜서가 많은 미국 뉴욕에서는 이미 서면계약, 임금 적시 등을 보장한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급증하는 프리랜서 노동인구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정부 차원의 프리랜서 실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프리랜서를 위한 조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제도화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들은 법률 세무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다대보험 적용 등을 정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하고 있고 제도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만 운송,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 9개 직종에 대해서 산재보험이나 표준단가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런 논의도 10여 년 이상 걸렸는데 약 32만이 넘게 추정되는 프리랜서는 이런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법조항이 있지만 법정 노동자로 규정되지 못하는 프리랜서들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소외받고 있습니다.